내가 살이 뺄 수가 없다. 응? 살을 뺄 수가 없어. 살좀 빼. 운동 좀 해, 운동. 그냥 이렇게 살래. 시집 또갈 거다. 이제 그냥 이렇게 살래. 이래 살다가 시집 또 가야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것도 파네. 있다. 석쇠. 5,000원. 20개면 총을 두 개에 나눠갔어. 17개, 20개나? 10개씩 있어.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십시오. 무늬 오징어 있을 것 같지 않나? 이쪽은 될것 같은데 지금 무늬 잡으면 다 키로던데 애들이 산란하로 들어와. 엄청 지금 물색도 좋고 물색이 아, 아주 물색이 아주 청록 색깔이네. 아, 오늘은 현대책으로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요 나싯대는 로백도의 직인맨이야. 네, 스피닝 백이요. 니일은 지금 이그지스트 2,000, 사장님은 2,000, 2,500. 여기에 합사는 루어 백돌이, 네, 5색 합사 1호입니다. 1호 합사 1호고, 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요게, 네, 편대라는 겁니다. 편대. 요 합사에, 네, 핀돌에 하나를 체결했고요. 바로 여기에 요 편대라는 건데, 요 편대가 뭐 1,000원, 1,500, 2,000원에 판매합니다. 여기에 원줄을 묶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 요게 뽕돌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뽕돌을 넣어주고, 이 스프링 같은 거를 여기에 딱 끼워주면 고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편대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어서 줄 꼬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25, 네, 목줄을 달고, 바늘은 올락 13호. 네. 뭘 잡았어? 뭐야, 이쁜데? 뭔데, 뭐? 우와, 장난인데. 물린 거 맞나? 바다가 아이가? 야, 뭐지? 타고 나가는데. 뭐야, 물고 있었어? 응. 우와, 우와, 도다리 크다. 도다리 맛집이네, 진짜 여기. 여기 도다리 맛집이다, 와. 우와. 우와, 나. 야, 도다리 크다. 아싸. 훨씬 도다리 크지? 하시던데. 진짜 크지? 응. 아, 안 될 때는 도다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 전쟁이 지금 안 물어서 넣어놨는데. 와, 전쟁이 너무. 방금 숨바팠지? 뭐, 우와, 땡기더라, 이거. 뭐야. 잘 잡히는데. 근데 저기서 아마 편안하게 좀 앉아서 하고 싶으신 거. 어이구야, 어이구야. 전쟁이 좋네. 네, 알겠습니다. 좀 작게 해야 되나 보구나. 이거만 망상어만 뜯어 먹는다. 이 바늘이 안 걸리고. 끄떡끄떡거리지? 응. 이거 입질은 난리 났어 지금. 어이. 쟤가 좀 많이 휜다. 한번 들어볼까? 챙질 한번 해봐봐. 우리의 도다리 한 마리 더. 살 빼가 챙질 착 해라. 우와, 있다, 그랬다! 있다. 옆으로 와서 앉았어. 있다. 있어. 우와, 시야 좋다. 되게 크게. 신장이한테 보여줘. 이쪽으로. 네, 여기 숲으로 다 있습니다. 오, 자기 크디, 맞지? 우와, 어디까지 갔네?
뭐야? 뭐야? 방은요 도다리야. 잠깐만 내 들어줄게. 잠깐. 우와. 아, 너 휴. 우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우와. 우와. 아, 네. 우리 도다리 네 마리 잡아서 오늘 오신 분 하나씩 나눠먹자. 그래. 세 떼가지고 나눠먹자. 응. 야, 도다리 대박. 손 가려볼까요? 손 안 보이죠? 예. 뒤에 손 피고 있는데. 와. 손맛도 지고 도다리 맛지. 와, 이거 올 때마다 느끼는데. 오늘 많이 잡아가야 도다리 해파티 할 겁니다. 와. 손 안 보이죠? 와, 자리 잘 잡았네. 와. 손맛 좋지? 응. 왜요? 바닥 걸린 줄 도다리 알았어. 저희 사먹어봤는데. 이거 도다리 진짜 우와, 비싸요. 진짜 우리 세 마리 이거 30만원치 응. 되겠다. 우와, 청개미 꼭 들고 오고, 이, 청개미 낚시하면서 옆에 방해만 안 되면, 저희는 이렇게 한 대 그냥 처박아 놨거든요. 이렇게 편대 들고 와가지고, 네. 옹돌 10호 이런 거 써서, 네, 와, 장난하면, 들고 있어봐. 지금 청개미가 다시 또 들어왔나봐요. 왔다. 왔다. 손만 보면 진짜 봐. 쭉쭉. 아야야야. 오, 청개미가 또 옵니다. 오, 좀 크다. 오, 우와, 뚱뚱하다. 와, 옆에도 잡으셨다. 와. 됐어. 바늘이 좀 큰 거 아닌가? 아, 아니, 아니다. 올라 13호 딱 좋다. 의심하지만. 딱 좋다. 좀 큰데. 아니다, 아니다. 우리 고수님은 계속 잡고 있네. 얘가 까딱까딱거리노. 어, 저기, 그, 그렇네요. 잘 들어오네. 오, 태권 완전 미쳤다. 어, 잡았지? 크다. 와, 이거 뭐지? 걸린 거 봐. 응? 아닌데? 아, 놀래라. 어, 네, 알겠습니다. 뜰지 작은 거 하나 구매할게요. 오, 차이님. 네, 우리 차이님 손맛 잘 보고 있습니다. 크지? 응. 맞지? 와, 많이 뛴다. 저기요. 뜰채. 뜰채 없다. 옆에 배에 걸린 거 아이가? 어, 배에 걸렸다. 뜰채 정도는 아니네. 뜰채 필요 없네. 배에 걸렸어. 야, 저기 사람들, 시청자들 잘 낚는다. 진정한 유튜버야, 너. 와, 우리 이미 많이 컸다. 야, 남편으로서 뿌듯하구만. 시청자들 죄송합니다, 문자님. 한번 좀 놀라게 해봤다. 긴장하라고. 잘하네. 나수자대가 여기 있고 여기서 하시는데 주말에는 주말 네 당일자대 네 여기서 또 다 당일자대 여기 낚시하시니까 네 이렇게 알려달랍니다. 네. 야, 와, 있어. 멋지게 찍어놨지요. 아직 어딨어 요 한 마늘로. 네네네. 와 이렇게 마늘하고 이거. 네, 뒤에 빵꾼들입니다. 요. 저분들은. 우리. 저, 이 빵꾼들이. 네. 애를 안 드신다네. 아, 네. 그래서, 어디서 이 많은 거 타고 잡힌다. 아, 네. 한 대 말 오십시오. 저, 우리. 구독자님이시고,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아, 네. 낚시도 잘 하시더니, 해도 멋지게 잘 드십니다. 이 보이소, 와. 잘 해놨지요. 이거 통영 미끼 천국에 이것도 팔더라고. 미끼 천국에서 이것도 샀어요. 5,000원. 그리 섭세. 되나? 사이즈? 네. 자, 내 숯 어디 갔는지 안 보이지? 모르지? 뭐? 숯? 응. 안에 있겠지? 어디 안에? 거기 없으니까. 숯 놔두고 온 거야? 어디에? 차에. 집에. 저는 들고 왔는데. 맞지? 아, 여기 있네. 아, 저기 걸어놓고 숯 들고 있네. 숯 여기 있네요, 숯 여기. 아, 지금 다른 것도 많이 들고 왔는데, 이 숯이 참숯 들고 왔거든요. 숯이 좋아가. 불 많겠다. 좋아. 어땠나? 손질해야 돼.
전기 코 물 거 손질해 주셨어요. 이거 코 물면 되겠다. 근데 손질 안 하고 통발이 그냥 나오면 안 되나? 내장채로. 내장채로? 안 되나? 아니가? 야, 한 마리 물어봐봐. 일단은 유튜브 각은 나오겠다. 야. 도다리 넣납시다. 와. 만명 됐네. 어. 와. 감사합니다. 보자. 만 1명이다. 이필인가? 내가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닌가? 어, 아닌데. 안 가자. 또 걸렸다. 우와. 어, 고기다. 뭐야? 고기야? 고기인데, 고기. 만명 축하 고기인데, 도다리 나이다. 이거 네? 만명 축하 고기거든요. 작은가? 와, 이 느낌이. 와. 이야. 이야, 이 쓰레기. 이 쓰레기. 만명 축하 쓰레기네. 만명 축하 쓰레기. 깜짝 놀랐네, 임마. 그렇지. 숯불에 요게 먹고 싶어서 숯불 파 닭꼬치. 닭 데리야키. 근데 요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겁니다. 요게 전갱이 구워가지고 도다리 회에 같이 먹어볼게요. 예, 만명 축하 파티 합시다. 그리고 낚시도 하면서 합시다. 낚시꾼이 밥만 먹을 수 있나요? 도다리에 딱 넣어놨고 이거 마리 해가지고 해 뜨보겠습니다. 도마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도다리 살밥 요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와우. 와, 이거 데리야끼 맛있겠다. 와, 숲 진짜 좋네. 전기영역 구워야지. 이쪽으로 좀, 여기, 여기. 의자 앞에.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래 모여야 안 되겠나? 맞지? 예, 해 먹어볼게요. 와, 회가 장난 아닙니다. 와. 이게, 뭐, 제가 회를 그리 즐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다리는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도다리가 또 맛있는데, 와, 이게 지금. 이야, 회 좋습니다. 아, 5장 뜨기로 할게요. 와, 회가 뜨면서도, 바로 숯불에. 자, 여기 소금 뿌려줘. 어떻게 불이 좋나? 응. 크, 좋네. 와, 와, 맛있나? 응. 이거 봐, 뭐 붙이고 있노? 맛있네. 회부터 먹어. 회가 돼요, 회부터. 이제 다 됐다. 그 옆으로 채키나. 엄청 맛있는데. 내가 버리지 말겠지. 두 마리였잖아. 하나 어딨노? 뭐? 이거. 지금 뜨고 있잖아. 아, 뜨고 있나? 맛있나? 응. 봐라. 버리면 안 되겠는데. 맞지? 맛있네. 그건 뭐야? 앞에 열어놨고, 우리 이쪽으로 보면서 먹자. 상. 여기 물 좀 뿌려야 되는데. 그냥 놔둔다, 이 바닥이. 후추 간다. 됐나? 됐다. 우리의 상이다. 알아요. 응. 개 낳고. 만명 달성되면 소맥 한잔 아닙니까? 시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만명 됐어요. 방금 달성됐습니다. 네. 시장님들 감사합니다. 아유, 시장님 덕분에 네, 만명도 되고 네, 저희 낚시도 즐겁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먹읍시다. 먹어봐.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최고다. 한 두세 개는. 어, 회장님. 회장님 응. 지금 낚시하신다. 응. 아, 뜨거워라.
누룩이. 자, 노래가 한잔 먹습니다. 밥 먹고 하려고. 맛있나? 그 먹방 제대로 안 보여드리려고. 이거 짱어구이인데, 거의. 짱어뼈구이. 그거 맛있나? 와, 와. 와, 이 시장에 보이죠, 봐봐. 보이죠, 봐봐. 와, 뭐고? 도다리. 도다리 지느러미. 아까 버리라더만. 와, 되게 맛있는데, 그거는. 토다리 안 잡히나? 이거 토다리 잘 잡히는데. 토다리 빨리 한 두, 세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응, 그거 들고 왔는데. 탄다. 이거 소스. 이거. 장갑이지. 탄다고 그거 들으면 당연히 뜨겁지. 아, 뜨거. 저기야, 저거 뼈. 자, 자, 자. 소스. 뒤지. 손가락하고 비닐하고 붙을 뻔. 아유네. 야, 제 코난 같다. 맛있나? 진짜 맛있는가 봐. 진짜 맛있어. 와, 지느러미가 맛있나? 시장님들 오이 들고 먹어봐. 시장님들 궁금해할 거 아니야. 아우 짠데 맛있다. 뼈가 바삭바삭하나? 응. 와, 진짜 신기하네, 저기네. 근데 진짜 맛있어. 이제 숯불 딱 먹어볼게요. 소스 딱 해가지고. 어, 자기 맥주 들고 와야 돼요. 많이 먹지 마자요.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놀라겠다. 새벽 5시에 피딩이다. 나는 이럴 때가 너무 행복하다, 자야. 진짜 맛있어. 내일 집에 가야 되면 너무 힘든데. 내일 쉬는데 모레까지 또 낚시하고 갈 수 있잖아. 그래 맛있나? 야, 제대로 이제 파닭을 뜯어보겠습니다. 소스에 빡 찍어서. 우와! 우와! 맛있다. 이거 맛있다. 우와! 우와! 와, 바닥 뒤진다. 미친놈. 꽤 맛있나? 와, 바닥. 왜냐면, 닭도 맛있는데, 파에 육즙이 나와가지고, 와. 진짜 얘는 숯불이네. 와. 와. 아, 뼈가 진짜 맛있어. 도다리 한번 물어봐라. 아니, 전개형보다 진짜 도다리가 손맛이 더 좋더라. 걔는 도다리는 뭐, 욱 뜨고 왔던데.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제 거밖에 안 된다. 맛있지? 와, 와. 지금 뭐, 뭐, 뼈를 이제 오독 씹어 먹노. 와. 아, 뼈가 이래 맛있냐? 완전 자기 입맛이네. 우리의 이 도다리 되게 비싼데. 천대 받고 있네, 오늘. 내가 살을 뺄 수가 없다. 살을 뺄 수가 없어. 살 좀 빼. 운동 좀 해, 운동. 그냥 이렇게 살래. 시집 또 갈고 다 이제 그냥 이래 살다가 시집 또 가야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인양해라. 알겠나?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긴장 늦추는 순간 훅 간다.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생각 뭐 그렇게 쉽게 안 흘러가니까. 오랜만에 너 빵 터졌어. 한번 훅 떨어진 날 순간 긴장. 긴장해라. 서비스가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 딱 분홍파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철수하기 전에 예, 요 고기 손질한다 하면 이렇게 차례대로 딱 여기 오시면 되고 본인 산림망 있죠. 네, 요 산림망 본인 산림망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차례대로 담가 놓으면 됩니다. 그럼 뭐 선장님이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뒤뺀 것만 해 뜨는 거 구이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해주시면 네. 예. 자, 내가 와서 이런 고기 손질해 주는 게 엄청 좋죠. 네. 맞죠. 뭐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하면 비린내도 많이 나고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회도 먹고 또 구이도 해가면 아마 이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어제 볼라. 야, 어제 밤에 해가지고 확 잡아놨다고. 와, 고기. 고수님, 어제 볼락은 무슨 채비로 잡으셨어요? 네, 루어. 볼락 루어요? 바닥이? 청개비. 청개비로 해가지고, 네. 지그헤드로 해가지고. 지그헤드. 1.5g. 바닥. 요쪽, 요쪽 라인에서 집어등 켜놨고, 바닥에. 밧줄. 네, 밧줄 라인으로 해가지고, 네, 1.5g에, 네, 바닥에서 해가지고, 볼락 다 잡으셨다는데, 지금 아마 한 10시 되면 나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손질해주면, 조사님들은 본인 낚싯대를 씻고 또 1박 하신 분들은 방 치우고 그러면 또 손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은하수 자대 서비스예요. 너무 바쁠 때 막 주말에 엄청 많이는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웬만하면 다 해주십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올라온다. 어, 뭐 있다.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빨리 안 누르신 분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아이 미끼네. 엄마. 오 무너뜨렸다. 무너뜨렸다. 어? 어디 무너뜨렸다. 진짜? 무너져. 어머 아니다. 무너져 엄마. 우와. 무너 이 무너잖아. 오늘 왔네. 이 조작 아닙니다. 이 조작 아닙니다. 왜냐 왜 조작이 아니냐. 잘 찍어라. 응. 무너. 무너 진짜. 문어, 왜 조작이 아니냐? 문어가 얘 붙어 있어. 우와. 우와, 재수다. 맞지? 이게, 이런 게 들면서 문어가 일로 오는 거라. 우와, 재수다. 내일부터 금을기리 했지? 요거는 우리 거다. 아, 너무 작은 거. 너무 작다. 저 통발에 넣어드려라. 놔줄게요. 문어 잘 가라. 안녕, 치료굴 나한테 와. 간다. 내려간다. 문어 방생이십니다. 공기 좋아야 한 마리 건지. 아, 저 방금 내 문어 잡았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이야. 우와, 문어. 이제 문어 싸게 팔아. 아, 싸게. 키로 2만 원에. 키로 2만 원이야. 와, 싸다. 선생님들, 저희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저녁에 아마 오후에 1시에 들어온다니까. 문어 사가지고 저녁에 삶아가지고 문어 파티 아마 할게요. 이렇게 내일부터 금목이니까 몇 킬로인지 보고 제일 쉽게 몇 킬로라니까 통말에 오늘 막 잡아온 겁니다. 와 시야 좋다. 우와 좋다. 이야 큰 것만 주신다. 우리 사장님입니다. 작은 걸 줘야 라면 키우는 거 맛있지. 아 그래도 문어 크고 우와 대빵 문어다. 우와 6kg인데 한 마리 더 주십니다. 이런 행운이. 와, 이만큼. 너무 많다. 이게 10만원. 야, 한 50만원씩 사고 싶다, 야. 아까 선장님이 6kg 넘게, 7kg 넘게 주셨다. 엄청 비싼데, 맞지? 이것도 팔았더니. 그래, 살이 있네. 이 때까지 반대로 썰었네. 에? 반대로 썰어. 아무 상관없어. 문어 사람 따라. 어? 옆에 자대에서 주신 거. 자. 원숭이. 아 무거워. 문어 크다. 이렇게 꺼내버렸는데 두 마리?
한 마리네. 한 마리. 와, 크다. 뭐가랑? 요. 사양인 거네, 이거는. 야, 이거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맞지? 지금 안 꺼내 가셨지? 네? 우리가 아까 들어봤는데 옆에 것만 들어봐. 그게 해야 되는데. 사각 이 통발이 잘 들어요. 하지만 내가 두 마리 되게 못 봤던데. 통발 안에 지금 조심해야 되겠던데. 미역치어 봤던데. 어. 미역치어 뭐. 미역치어. 아까 뭐 소이면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정도 보통. 내가 그 친 뭐 빼가리인가 그거 한 개 나가 먹나. 배도라치. 배도라치. 그러니까 언니 네가 카집인 줄 알고 아들이 안 낳겠다 뭐. 세상에 어디서 나타난 것들이 고 이것들이. 아, 제가 그 소사를 먹는 거. 삶았다. 너무 삶아서 그래. 이게 너무 삶아서 그런 거야. 실수님, 뭐 하세요? 예? 나 이거 드시고. 우와.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문어도 한 접시 갖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시골에 그 이 뭐야 장터 참기름. 아, 참기름이에요? 어머. 문어 찍어 먹으면 하나 있고. 아, 감사합니다. 참기름. 거의 어디 있는지. 자, 사촌입니다. 참기름 안 그래 참기름 찾았는데 참기름. 우와. 참기름. 참기름 비쌀 텐데. 맛있다. 우와, 참기름 주실 줄이야. 문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양이 많아가 저렇게 많다. 그래도 많다. 다 되게 잘돼 있는 조금 아유 감사합니다. 도다리, 아 이제 전갱이. 전갱인데 우리가 먹던 전갱이 맛이 아니야. 어떤데? 도다리 같다. 전갱인가? 이야, 이거 뭐 칼값들이야 되는가 이거. 도다리 먹어봐. 쫀득쫀득해. 도다리 먹어봐봐. 아. 도다리 돌돔 같다. 어, 진짜. 먹어봐. 역시 현직이가. 아, 최고입니다. 초밥도 맛있지? 네. 야, 아이씨, 센트 있는데. 응. 어째야? 참기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까 커피 먹고 싶다니까 커피 갖다 사오시고. 참기름 없다. 참기름 사주시고. 센스 땡이시다. 2박 3일 동안 기차님하고 자고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낚시하고 또 먹고 또 자고 낮잠도 자고 낮술도 먹고 편안하게 2박 3일 잘 놀다 갑니다. 기자님들이 걱정하신 것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갑니다. 저희가 항상 돌돔 털털이나 아니면 뭐 한 지나가면 한 10시간 12시간 풀로 낚시하는데 이 자대 낚시는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분들하고 와서도 뭐 애기든 아니면 와이프 손맛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그늘에서 또 바다 보면서 또 잡은 걸로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휴식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대 이제 오시고 싶은 분은 저희 영상 보시고 한 번씩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갱이 시즌은 지금부터 한 10월 11월 달까지 꾸준히 나온답니다. 그리고 본 시즌은 보통 한 9월 10월 달 되면 큰 것들도 많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전갱이뿐만 아니라 도다리, 문어, 갑오징어 전체가 다 나오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씩 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해연아 낚시 가자 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 낚시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씩 오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낚시하는 일정이나 라이브 일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씩 와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치 낚시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들 들어가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들어가세요. 용복이 알려줘야지. 용복아 여기 앞에 여기 보라색 줄에 보라색 줄에
여기 이렇게 통발 넣어놨다네. 요 안에 통발. 고기 넣어놨으니까 꺼내 먹어. 어딘지 알겠지? 여기 배대는데 반대쪽에 여기에. 여기 꺼놨어.